한남대교 많이 타보죠? 한남대교. 네네, 한남대교. 한남대교가 난 지금도 거의 잘 안 댕겨. 네.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는데 한남대교가 그 다리만 놨지 옆으로 흐르는 날개를 안 놨어요, 처음에. 아. 다리만 놓고. 네네. 요새 다 옆으로 흘러내려서 그렇죠, 강변도로가 그렇죠. 되고 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때 그거를 놓느라고 펜스를 쫙 그 놓고 공사라고 그럴 텐데 네. 이제 오토바이를 탔어. 아하. 지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참 조심하십시오. 네. 왜냐면 저게 한 대 만들어져서 딱 완성돼서 딱 나올 때 아이고 또 하나 가는구나 그런다는 거야 그게. 아. 네? 오토바이가 참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놈의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가니까 뭐 병원에 있는 상태인데 에휴 맞아요. 뭐, 대학교 2학년 때 그랬으니까 더 얘기하기 싫지. 뭐. 네. 뭐, 달려갔는데 수술실로 들어가고 개를 태웠던 뭐야 침대 이동 침대 네. 침대가 들어가고 이게 밖에 이렇게 있어 가니까 있는데 그. 머리를 감았다가 이렇게 띄워놓은 거지, 이제. 이렇게. 근데, 뭐, 그냥 볼 수가 없어. 올 정도로. 그런데, 야, 여기 흉터가 이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가져. 근데 무슨 소리가 들냐면, 그 자식이, 이게 부모가 참 소중하고, 무슨 이제 급할 때 이제 부르는 게 어머니 아버지인데 그냥 그러는 거야 살려달라고 아버지가 좀 살려 이게 그걸 알았다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서서 보는 마음이 그게 뭐 뭐 결국은 한 6시간 이상 하면 수술했을 겁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뭐 참 사람이 가진 거 이게 참 흙하고 물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자꾸 눈물은 이렇게 안 마르나 봐. 근데 마를 때도 됐는데. 네.